눈의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뇌에도 그런 이벤트가 따라오게 됐다라는 거죠. 하필이면 뇌질환 이 뇌 증상이 눈으로 오는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피부를 제외한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밖으로 유일하게 돌출돼 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장기 중에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장기 중에 하나 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눈은 왜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냐? 이게 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뇌 일부가 앞으로 돌출되면서 형성된 기관이 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뇌구나. 그렇죠. 눈은 단순히 보는 렌즈 역할이 아니고 뇌랑 연결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의 혈관은 뇌에서부터 파생된 뇌혈관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눈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우리의 뇌신경이 총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눈을 지나가는 신경이 무려 6개나 됩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근데 이 뇌가 처리하는 정보 중에 80% 넘는 양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과 뇌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응급실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눈가 눈 이렇게 보는 동공 반사를 보는 이유도 내 이 사람의 지금 이 뇌 기능이나 중추신경계가 기능이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것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필요하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무시를 한다. 그럼 뇌는 자극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좀 치매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치매까지?